여정의 내 세계 일주 5천 곳 둘새투어.com 말레이시아 장기 체류자 호사스러운 일상 공개. 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3개국을 방문하며 20개의 언어를 배웠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연구소 2개 그리고 공장 1개, 건설가 매장 1개 운영에 협력하면서 오랜 기간 체류했습니다. 영상에서는 호사스럽게 지낸 인상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주로 사이버뷰 리조트 앤 스파에 머무르는데요. 호텔은 사이버 자야에 위치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머무르고 있는 숙소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안은 비교적 넓은 편이고 두 개의 침대와 조금 작은 42인치 TV가 놓여 있습니다. 다양한 커피와 녹차가 준비되어 있고 비교적 넓은 파우더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널찍한 욕실과 푸른 정원은 제가 머무르던 브라질의 뽕치 산타 테레사를 연상시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면 방 안은 맑은 햇살로 가득 차오릅니다. 하지만 조식 뷔페를 제공하는 식당까지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한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객실이나 연회장 앞은 비를 피할 수도 있고 또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자주 이용합니다. 말레이시아는 1998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이곳은 행사장과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지난번에 장기 체류하던 101호인데요. 지금 방보다 훨씬 넓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조식을 잘 챙겨 먹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식당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동남아식, 유럽식, 말레이식, 인도식 요리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저는 보통 이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아침 뉴스를 살펴보거나 하루 일정을 정리합니다.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옆에 있는 식당에서 이탈리아 요리를 먹기도 하고 룸서비스로 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용역이나 자문을 제공하는 CSM, 즉 인터넷진흥원은 2004년 마인즈 리조트 인근에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은 20만 평 호수 부지에 조성되었고 세계적인 수준의 골프장과 레스토랑 그리고 스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 바로 옆에는 팰러스 오브 골든 홀스라는 5승급 호텔이 있어 뷔페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방송통신위원회인데요. 저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 건설에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CSM, 즉 인터넷진흥원은 2015년 사이버 자야로 이전했고 저희는 포렌식 센터, 치매 대응 센터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시설의 대형 전광판들을 수리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서버와 클라우드의 설정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상업시설들은 전기 사용량을 크게 줄인 초박형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수리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KL의 전자상가 로야플라자에서 직접 확보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곳 5층에서 데이터 복구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CSM 건물에는 군내 식당이 있지만 가끔은 주변 말레이 식당이나 한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사이버 자야와 푸트라 자야는 신행정 수도답게 매우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자야의 테크노크라 4번가와 5번가의 교차점에는 키친 빌리지가 있고 다양한 식당들이 즐비합니다. 이번에는 쌀밥 라시르막에 양고기 다긴 깜빙 그리고 오징어인 산발 소똥을 시켰는데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말레이인들의 치킨 사랑은 대단한데요. 가끔은 KFC나 루스타 등에서 치킨버거로 점심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인터넷 치매 대응 센터 이외에 자동차 포렌식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1억 원짜리 테슬라를 분해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5,500만짜리 샤오미 SU7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미 SU7을 탑승하면 16.1인치의 대형 모니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면 유리창에 주행 정보들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는 음성을 인식하며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고 차선 이탈 방지, 충돌 경고, 긴급 제동 등을 지원합니다. 로얄플라자에서 멀지 않은 곳에 KL 컨벤션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전시회가 연중 개최됩니다.
일부 전시회는 직접 참가했었는데요. 인근의 페트로나스타원은 케이엘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건물의 한쪽은 한국이, 다른 쪽은 일본이 시공했는데요. 한국 쪽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되었습니다. 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인데요. 86층 건물은 이슬람 양식과 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독립을 의미하는 메르데카 118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지만 관광객은 항상 이곳으로 몰립니다. 저희는 사바 주정부의 관광지능이나 범죄 예방 그리고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에서 다양한 업무를 종료한 후에는 다시 숙소인 사이버뷰 리조트로 돌아옵니다. 피곤한 날은 이곳 스파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수영을 하거나 미지근한 물에서 피로를 풉니다. 하지만 활기가 넘치는 날은 인근 IOI 리조트에서 수영이나 골프 그리고 쇼핑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날은 북기빈 땅에서 쇼핑과 식사를 하고 파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파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인근에는 페른하이트 88, 숭해의 왕, 그리고 타임스퀘어 등 다른 쇼핑몰도 있습니다. 가끔은 현지인들과 파티나 행사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검정입니다. 저는 파빌리온의 한국식당 다온, 그리고 일식당 아오리얀면, 그리고 TGIF 등에서 허기를 달래는데요.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은 날은 KL 곳곳에 있는 한국 편의점 CU에서 떡볶이, 김밥, 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잘난 알룰에 있는 푸드스트리트에서 두리안 등 다양한 열대 과일을 맛보기도 합니다. 파빌리온 등 쇼핑몰이나 센트럴 마켓과 같은 전통시장은 대개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랩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가까운 거리는 4,000원, 그리고 먼 거리는 1만 원 정도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다소 호사스러운 일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으시는 분은 010-2734-35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일주에 관심 있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